오빠, 요즘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이래. 자기도 해볼래? 왁싱? 어디에? 거기. 그걸 누가 하냐? 여친 상담소에 물어볼래? 여자친구가 요즘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한다고 자꾸 저도 하라고 해요. 이거 진짜 저 빼고 다 하나요? 아니 근데 브라질리언 왁싱이 그거죠? 네, 그거죠. 그거죠. 네. 없애버리는 거. 네, 말끔해지는 거. 네.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저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. 위험한 손. 그러니까 그래서 아, 제가 첫 회를 기념해서 기념해서 설마 그거요? 왁싱 후기. 저는 지금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러 갑니다. 엄청 아파. 와 진짜 나 살도 같이 뜯어 뜯겨 나갔어. 어? 네. 피나고 막 피나고 뭐 진짜. 그 부분에 있는 털을 없애는 거야. 이 부분에 있는 털? 아니 그 부분에 있는 털. 그 부분. 어디 있는 털? 왁싱, 왁싱. 오늘 요거를 잘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. 네. 주의하셔야 사용하고. 저는 고급을 하겠습니다.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느낌은 좀 아파요. 피도 나고 이거에 여기가 되게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굳이 그렇게까지. 아이고 예쁘다. 따가 없어 보니까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고요. 속살을 처음 봤어요. 아니 근데 엄마 아프다 그랬잖아요. 아프죠. 그럼 밀면 되지 굳이 왜 뽑아요? 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속도가 훨씬 더 더디기도 하고 깎는 것보다는 뽑는 게 위생상 훨씬 더 좋기도 해요. 이제 곧 이제 여름이 되니까 땀을 많이 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체모.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, 체온이. 제모를 하시면 훨씬 더 땀이 덜 나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죠. 어쨌든 고민을 받았으니까. 근데 남들이 다 해서 한다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. 네. 잘할 거 한번 해보세요. 이왕 하는 거 고급으로. 고급스럽게. 진짜 고급. 김학생 선생님 같아요. 이거 왁싱 선생님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건강과 위생을 위해 고급스럽게 고급 코스로 여자친구분께 많은 사랑 받으세요 라고 썼습니다. 하나 둘 셋.